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로 들어갑니다. 서브 범실로 출발합니다. 이골. 5번 자리. 이공 뒤로 짧게 뺍니다. 켄시, 디그, 이다영. 높게 뛰었습니다. 맞춰가는 루시아의 오픈. 정확한 수비 위치. 그리고 뒤로. 약간 포킹볼 넘어왔습니다. 이골. 퀵오프 들어갑니다. 뒤에서 올려주는 김현경. 붙였습니다. 천익기 씨도 선수가 언니에게 올려주는 볼이 그렇게 때리기 좋은 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좀 붙었고 좋지는 않았는데 네. 뭐 아. 브로킹을 좀 더 손을 좀 미리 뺐거든요. 그렇군요. 더 좀 유지를 했어야 되는 됐었어. 석점차 정대영 투스텝 이동 그리고 왼쪽 김현경 디그 터치아웃 됩니다. 이다영의 서브 점수는 석점차 백에일 높이가 낮았습니다. 어택 커버 이후에 오픈 스파이크 디그 성공. 이다영 오른쪽 많이 붙었습니다. 붙은 볼 브로킹 5번 자리 이다영. 루시아 이걸 단번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캐시가 갑니다. 도수빈 이다영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또 한 번 뒤에 벌칙식 수비 이어지는 가운데 캐시 잡았어요. 이다영 짧게 줍니다. 레거텐 더듬다가 뚝 떨어집니다. 길게 5번 자리 꽂힙니다. 길었고 뒷공간 이주할 서브 이곳 왼쪽 박정화가 때립니다. 터치 선수가 짧게 들어가면서 브로킹을 이용해서 사이드란 라인을 길게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고 튀는 거리가 네, 네. 김현경 선수는 55%예요. 그렇습니다. 왼쪽 다시 시간 갔습니다. 이곤 백어택으로 리그 넘어왔습니다. 임명욱 투스텝 이동 사이드 스텝 이후에 라인 안쪽이군요. 케이스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 공격력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네, 2세트로 갑니다. 이곤 뒤로 켈시 리그 박상미 반대편 높게 줍니다. 루시아의 연타 임명호 맞춰가는 켈시입니다. 꽃힘 리킹을 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훅 긁어내립니다. 마중 나왔고 이곤 붙은 볼 처리 공을 던집니다. 김현경 뒤로 줍니다. 이재영 연타 중간에 커트 이곤 그리고 반대편에서 켈시가 갑니다. 김현경 디그 짧게 뒤로 주는군요. 루시아 이고원의 좋은 수비 그리고 뒤에서 백스텐 연타 찬스볼 흥국생명 선택은 김현경 특점. 이주환 임명호 급하게 손을 댔습니다. 배윤아 맞고 떨어져 있습니다. 1번 자리 서브 김다솔 뒤로 김세영 꽂힙니다. 도수빈 이다영 왼쪽에서 루시아 팀 언더핸드 토스 문정원 역시 팀으로 맞고 이다영 서서 줍니다. 백어택 밀고내리고 있다가 중간에 컷 이골 캐시의 강타 뚫었는 거잖아요. 좀 보일 땐 그럴 때는 예. 좀 들어가면서 그냥 반대로 예. 푸싱을 좀 하는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한배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지요. 네. 이다영 뒤로 루시아 건져 올립니다. 자 도로공사는 단번에 허용하는 실점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수빈 올렸습니다. 이다영 이재영의 강타 1번 자리 이곤 왼쪽 줍니다. 낮고 빠르게 직선 박치에서 브로킹 높이가 아주 세타치고는 좋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쉽게 주지 않거든요. 어. 지금도 이 자리를 완전히 잘못 잡았어요. 네. 그걸 박정원 선수가 확실하게 피빈 정대영의 서브 이다영 반대편 방향을 바꿨습니다. 짧게 빼는 이다영 그리고 이재영 방향만 완전히 바꾸는군요. 이곤 백어택 합니다. 얼굴을 감싸주는 김세영 이다영 백어택 터치아웃 김현경. 볼 구질 자체가 수비하기가 쉽지 않은 볼이에요. 예. 김현경 볼이 도수빈 이다영 김세영 갑니다. 이곤 긁어내리려고 합니다. 빙글 돌았고 어드핸드 연결 주고 빠집니다. 켈시 이재영 디그 이다영 오픈 스파이크 루시아 임명욱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달려가는 켈시 뚝 떨어지는군요. 2세트를 끝내는 켈시 페인 6.5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세트로 갑니다. 퀵 오픈 8% 김현경 리시브 뒤로 공속공 어택 커버 주고 빠지는 김다은 그리고 뒤로 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터치 짧게 쳤습니다. 이곤
백업의 캐리스 제 오른손끝 맞고 나갔습니다. 김다솔 긁어픈 탕타 디게. 그리고 다음 연결. 자, 서로 사인이 잘 맞지 않고 있는데요. 김다솔 다시 긁어픈 이번엔 팁으로 연결. 이곳 왼쪽 켈시 3대 12 5번 자리 측면 예리한 코스였고 시작합니다. 7% 벌써 두 자릿수 득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시아 디그 언더핸드 연결 맞춰가는 켈시 어택 커버 뒷공간 높게 뛰었습니다. 캐리지 못합니다. 샷볼 김다솔 백시로 루시아 타고 때립니다. 그리고 반대편 때릴 수 없는 위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김다솔 루시아 직선 그리고 왼쪽으로 문정원이 갑니다. 타고 들어갑니다. 이재영 아장 길게 서브 득점 두 점차 이재영 이곳 백어태 켈시 김다솔 김현경 다시 페인트로 자신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많이 움직인 끝에 왼쪽 박정 블로킹 커버 김다솔 김현경 따라갑니다. 라인 안쪽 끝냅니다. 김현경 튕겨져 나가는 리시브 찬스볼 바로 맞이합니다. 김다솔 뒤로 루시아 임명호 캐시가 갑니다. 두 선수 간의 크로스 박상기 어렵게 올렸어요. 때리지 못합니다. 찬스볼 이고은의 선택 배우나가 갑니다. 김현경 디그 그리고 왼쪽 백태 타고 넘어갑니다. 임명호가 올렸고 캐시가 갑니다. 김현경 김다솔 강타로 갑니다. 득점 성공 더블 5번 자리 문정원 가운데 후위로 갑니다. 박정아 흔들립니다. 이곤 어렵게 연결 박정아 강타 박상미 김다솔 백어택으로 터치아웃 4대3 흥국생명 뭐 김은경 선수가 그냥 작정하고 때렸어요. 그렇죠. 볼에 힘도 이곤 가운데 후위 던져 올립니다. 박상미 자리를 비켜주는 박민희 감독 넘깁니다. 차스볼 도로공사 선택은 다시 백어택 오버핸드 패스 언더핸드 연결 왼쪽 공수 스파이크 꽃원 김다솔 언더핸드로 줍니다. 이재영 문정원 반대로 줍니다. 전세안 긁어내립니다. 넘어왔고 다시 문정원 선택은 후위 공격 김다솔 뒤에서 갑니다. 김현경의 서브 이곳 백스윙으로 꽂힙니다. 아 승부처 펜치 오늘 서브 1득점이 있습니다. 길었고 두 선풋 타임아웃 도로 공사 세트포인트 이곳 다시 갑니다. 켈시 이제는 끝낼 수 있는 기회 어렵게 연결 때리지 못합니다. 캐시가 받아냈고 공격 옵션 하나 없어졌어요. 문정원 갑니다. 블록아웃 복수경입니다. 흔들렸어요. 다이렉트 결국 랠리 종료 유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세트로 갑니다. 김현경 이곳 뒤로 캐시 끝입니다. 5번 자리 짧게 쳤습니다. 이곳 백어택으로 갑니다. 블록아웃 했거든요. 공격도 이전에 때린 게 그전하고는 좀 달라졌거든요. 네. 자신의 오는 경기를 했습니다. 점수는 한 점 차 길었습니다. 전이성 푸시로 차. 네. 상당히 힘들 겁니다. 네.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럼요. 여기니까요. 그러니까요. 리시브 어렵게 됩니다. 이번엔 백시브 파고듭니다. 9대 10. 김다솔 왼쪽 퀸거팬 블로켓. 잽스텝 이동. 퀸거팬 정확. 백태 타고 넘어갑니다. 이고 뒤로. 켈시 직속 김현경 정확하게 받아냈고 왼쪽 갑니다. 이재영 결국 오늘 경기를 끝내는 100% 리버스 스윕을 달성하는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이제 3연승으로 갑니다. 뭐 흥국